만나서 반가워. 몬드에서의 소문은 익히 들었어. 맞아, 네가 짐작한 대로야. 왕생당은 장례를 관리하는 조직이야. 사람들이 편히 저승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 너희들에게 아망제군의 선체를 보여줄 방법이 있기 때문이야. 아망제군이 무선인들의 조상이긴 하나 결국 그도 선인 중 한 명일 뿐이야. 리월의 수천 년 역사를 살펴보면 선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갔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추세였어.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너도 절운간에서 이런 변화를 느꼈을 테지. 신에겐 여러 명칭이 있어. 계약의 신, 상업의 신, 무신, 모락스, 아망제군. 그리고 그 중엔 당연히 선인도 포함되지. 네가 본 것처럼 선인의 시대는 끝나가고 점점 인간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 예전에 선인이 떠날 때마다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어. 리월의 전통이지. 하지만 이번엔 칠성조차도 이 전통 의식에 신경 쓰지 않다니. 정말 형편없건. 신을 살해한 기이한 사건이라. 왕생당은 그런 일엔 관심 없어. 왕생당이 관심 있는 건 어째서 선인을 부르는 의례는 이토록 성대하게 치러놓고 선인을 보내는 의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냐는 거야. 여행자 타르탈리아에게 네 이야기를 들었어. 바람신과 친분이 있다고 하던데 나와 함께 바위신을 보내드릴 의식을 준비하지 않겠나? 그래, 송신 의례에 참가하는 것만이 바위신의 선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좋아, 동의한다면 날 따라와. 자세한 상황은 가면서 이야기하지. 여행자, 신이 떠난 도시에 있다가 신이 존재하는 땅 리월에 와본 소감이 어떤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보군. 나쁘지 않지. 그러나 아직 신이 존재하는 땅의 3700년 역사를 완전히 느끼지 못한 것 같군. 송신 의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네 여정의 일부가 되어 견문을 넓혀줄 거야. 리월은 7개국 중 가장 번영한 국가로 예전엔 이곳을 신령이 지키고 칠성이 통치했어. 그래서 우인단의 여러 외교수단이 리월에선 통하지 않아. 칠성 중 한 명인 웅광은 늘 우인단을 경계해왔어. 그래서 타르탈리아는 왕생당의 힘을 빌려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나한테 우인단은 자금을 제공하는 존재일 뿐. 난 그저 리월의 전통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길 바랄 뿐이야. 이건 타르탈리아가 대신 지불한 착수금이야. 다 쓰면 그에게 후속 비용을 청구하면 돼. 그럼 슬슬 시작하지. 의식 준비의 첫 단계는 신령에게 걸맞는 최상급의 야박석을 얻는 거야. 야박석 최소 척조급은 되는 걸로 주시게. 내 결정을 따르겠다고? 좋아. 사실 정답은 아주 간단하지. 세계 전부 사겠네. 뭐라? 그래, 그 생각은 못했네. 내 생각이 짧았어. 만약 모든 일에 항상 모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모라에 손발이 묶인 거나 마찬가지야. 모라가 화폐인 것은 맞지만 화폐가 모라인 것은 아니지. 당황할 필요 없어. 모라에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도 해결할 방법은 있으니까. 야박석의 품질을 감별하는 건 확실히 까다로워. 가공되지 않은 원석은 품질과 상관없이 재질과 색감, 내부의 무늬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야박석은 가공된 후에야 비로소 불량품을 감별해낼 수 있지. 그때 가서 그 악덕 상인들한테 따지면 그들은 당신네 연장이 안 좋네, 불의 세기를 잘못 맞췄네 등 핑계를 대며 발뺌할 거야. 하지만 감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전문가들은 보면 딱 알지. 달을 가리키는 손끝만 보고 달은 못 보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똑똑한 사람은 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손가락만 보게 되지. 무늬, 겉모양 이런 건 모두 손가락이야. 야박석은 어두운 밤에 조명으로 쓰이는 기석이니 그 밝기가 달인 셈이고, 품질이 우수한 야박석은 불원소 친화력이 강해. 즉 고온 상태에서 광택이 밝고 푸를수록 좋은 광석이란 거야. 천금의 가치가 있는 옥석 업계의 비밀을 알려주었으니 이젠 너희가 직접 응용해봐. 걱정 말게. 상업계의 규칙은 잘 알고 있어. 광석 품질만 좋다면 그쪽이 손해볼 일은 없을 거야.
장사꾼에게 이윤을 얻길 바라는 건 굶주린 늑대에게 방금 삼킨 고기를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것과 같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사실 특수한 조건이라면 이 정도 두께로도 충분해. 고온에 불을 가하는 동시에 물 원소의 힘으로 순식간에 불타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지. 솔직히 우리가 반드시 살 거라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샘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지. 리월의 계약은 공평함을 근거로 하는 게 도리니까. 안 돼. 거긴 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만에 하나 원소 반응이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일반 민중까지 휘말리게 되면 그런 위험은 감수할 수 없어. 바람의 나라에 오는 건 오랜만이군. 몬두에 있는 나의 벗은 리월에 올 때마다 항상 이곳에 민들레주를 몇 병 가져오지. 역시 목가의 성의 민들레주가 수메르의 냉침 뱀술보다 훨씬 맛이 좋더군. 그럼 3번 야박석과 같은 걸로 한 박스 주게. 말해도 무방하지. 송신 의뢰에 쓸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될 거야. 리월 칠성과 착실한 상인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리월은 계속 번영할 수 있을 거네. 다 골랐으니 이제 야박석을 갖고. 아, 미안. 또 돈 내는 걸 잊어버렸군. 어디 보자. 역시 안 가져왔군. 뭐라 말이야. 면목없군. 또 실수했어. 좋아. 뭐라 문제는 해결됐군. 그럼 우선 야박석을 옥경대로 가져가지. 내가 그곳을 예약해뒀어. 확실히 돈이 더 필요해. 기억해두지. 이번엔 너희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 야박석은 여기 놓으면 돼. 이미 사람을 보내 보석공을 데려오라고 했어. 그들이 이걸로 의식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 거야. 그러고 보니 시간이 촉박해서 타르탈리아를 만나러 갈 겨를도 없었군. 그럼 보석공의 보수도... 그래, 여긴 의식 준비를 위해 내가 빌린 곳이야. 리월 칠성도 무기난 상황이야. 전통적인 표현으론 선조의 허물이라고 해. 칠성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거나 현장의 단서를 모두 모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겠지. 그런 건 옥경대의 거물들이 알아서 하실 거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의식을 진행하기 전 선조의 허물은 당분간 황금옥에 안치될 거야. 리월의 유일한 조폐창이자 티바트의 유일한 조폐창이기도 하지. 7개국에서 유통되는 모라는 전부 그곳에서 만들어져. 송신 의뢰는 칠성의 묵인을 받았기 때문에 반은 공식적인 행사인 셈이지. 그래서 내부 소식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각자 목적이 있겠지. 하지만 이 상업도시에서 가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계약의 신이 다스리는 리월에서 계약만큼은 절대 어기면 안 되지만 그 외의 행위는 딱히 상관없다고 봐. 그럼 이제 의식에 쓰일 향고를 구하러 가지. 아니, 신에게 바치는 향고를 다리기 위해선 특수한 품질의 예상꽃이 필요해. 예상이라고 불리는 이 꽃의 꽃잎은 최상의 섬유질 물질로 양단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지. 게다가 그 향은 매우 맑고 우아해서 특히 신선을 모시는 엄숙한 경우에 많이 쓰여.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어 보이니 우선 나와 함께 상인에게 재료를 구입하러 가자고. 금옥장교, 산음금족, 표묘선연 이 세 가지 예상꽃을 하나씩 보여주시게. 예상꽃은 성장 환경과 유전자에 따라 모양이 달라. 여기 있는 것들 보관 상태가 다 괜찮네. 예를 들어 이런 건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데 그 안에 꽃술이 있는 모습이 마치 훌륭한 집에 미인을 감춰둔 것 같아 금옥장교라고 해. 푸른 잎이 오래 보존되고 복잡한 숨은 지질학적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자라지. 그리고 산의 음지나 습한 곳에서 나는 예상꽃은 잎이 크고 술이 무성하며 향기가 아주 강해서 사는 금족이라고 해. 마지막으로 이런 종류의 예상꽃은 고고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느낌을 주지. 가지, 잎, 꽃이 드문드문 나 있고 향이 단박하지만 매우 오래가는 게 특징이야. 옛날에 선인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에게 우연히 발견됐어. 하지만 리월이 지리적으로 변해가면서 대부분의 야생 예상꽃은 멸종됐고 지금은 거의 인공 재배되고 있어. 조금 아는 것뿐이네. 이 여행자 친구야말로 얕봐선 안 돼. 언젠가 대륙 곳곳을 누빌 사람이니. 세계 전부 사겠네. 연극을 볼 땐 가장 유명한 배우를 지명하고 세장을 들고 산책할 땐 가장 비싼 화미조를 사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이지. 하지만 이번에 세 가지 예상꽃을 모두 다 사는 건
내 생활신조 때문만은 아니야. 너흰 잘 모르겠지만 예로부터 각기 다른 예상꽃으로 향고를 만들어 일곱 신상에 바치면 아망 제군께서 스스로 선택하신다는 말이 있어. 그러나 이런 오래된 관습이나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전통은 점점 간소화되고 있지. 하지만 이건 37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곱 신 중 한 분의 송신 의뢰이니 전통에 따라 이 향고들을 하나씩 공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그래서 말인데 저기 돈은 좀 챙겼나? 아무튼 고맙네. 덕분에 급한 불은 껐어. 향고를 만들어 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좋겠지.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직접 향고를 만들어 줄 사람은 없어. 그러니 너희한테 부탁할게. 시내에 가서 평범한 아가씨 같은 사람에게 물어봐. 종려씨, 향고를 가져왔어. 아, 왔군. 별로 오래 안 기다렸어. 아망제군의 신상이 리월을 수호한 시간에 비하면 이 정도는 한순간에 불과하지. 맞는 말이군. 향고는 가져왔나? 수고했어. 그럼 차례대로 공양하지. 설마 아망제군이 성숙한 언니인 건가? 그럴지도 모르지. 아망제군은 여러 모습으로 변하실 수 있으니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런 건 높으신 분들께 맡기고 우린 아망제군을 잘 보내드리기만 하면 돼. 그 다음은 척진령을 빌려와줘. 지금 척진령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내 오랜 벗 평할머니야. 그녀는 옥경대 근처에 있어. 말하면 바로 알 거야. 직접 가기엔 곤란한 사정이 있어. 그럼 부탁할게. 맞아, 이게 바로 척진령이야. 보관 상태가 나쁘지 않군. 그럼 전에 만들어둔 향고도 놓아두지. 당연하지. 아니면 그 방울이 거기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네가 그런 말투를 하니 이상하군. 확실히 그녀의 차주전자는 차를 우려내는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 적당한 때가 되면 좋은 차를 가지고 그녀에게 가봐야겠군. 다음 순서는 연을 사러 가지. 그건 아니야. 연은 애들 장난감이긴 하지만 리월의 여러 의식에선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 먼저 연을 구한 다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네, 수고하셨어요. 그건 너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이야. 맞아요. 이건 송신 의뢰에 쓰일 장식입니다. 일곱 개의 연은 일곱 신을 상징하죠. 이 연의 번개 문양은 번개신이 추구하는 영원함을 잘 표현했네요. 지혜를 상징하는 풀린 무늬와 농나무의 나이테가 연의 뼈대에 정교하게 녹아있네요. 대단하십니다. 수면처럼 균형 잡힌 정의와 불처럼 치열한 전쟁, 그리고 얼음신이 예전에 정말 섬세하군요. 그럼 저희는 이 물건들을 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잔금은... 타르탈리아 씨는 여전히 농담을 잘하는군요. 자, 연을 샀으니 다음 준비를 하자고. 쉴 필요는 없겠지? 송신 의뢰엔 물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해. 부두 근처로 가면 괜찮은 일꾼들을 고용할 수 있을 거야. 모험이라 깊은 산 속에서 의식에 쓰일 수정나비 몇 마리를 구하는 것도 모험이라 할 수 있지. 적당한 가격이군. 영웅은 들어본 적 없어도 모라는 들어봤겠지. 전액 지불하지. 옥경대 쪽에 목자재가 조금 부족해. 희소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준비해두지 않았어. 좋아, 거래하지. 다음은 영생향을 구하러 불복녀로 가보자. 불복녀는 리월에서 가장 유명한 약방이야. 무슨 일이지? 카운터 쪽 같군. 저기 꼬마야, 여기 혹시 영생향 있니? 영생향을 사려면 처방전이 필요한 건가? 병을 고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건 아닌데. 강신은 움직이려면 칙령이 필요해. 하지만 이 꼬마는 왠지 스스로에게 칙령을 내리게끔 되어 있는 것 같군. 치치야, 우리는 처방전이 없단다. 하지만 네가 영생향을 구해줬으면 좋겠어. 무방하다. 이렇게 대등한 관계도 나쁘지 않지. 리월에서 거래의 미덕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거야. 귀종기, 방금 이 아이가 언급한 물건 나도 들은 적이 있어. 귀종기는 옛 선인들이 천영산에 설치한 대포의 일종으로 기관술의 산물에 속하지.
천형의 옛 상벽 사이에 위치하며 거대한 마물을 스스로 맞받아쳐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막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 야자염소는 나도 처음 들어봤거든. 먼저 귀종기 주변에 가보자. 그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지금은 조종할 수 없어. 망가졌거든. 천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아무리 선인의 장치라고 해도 원래대로 유지하긴 힘들어. 이런, 날 아무것도 못하는 부잣집 도령 취급하는 건가? 사실 귀종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전쟁 피해를 대비해 예비 자재를 준비해뒀다고 들었어. 내 생각이 맞다면 아마 옛 성벽에서 당시의 보급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보급소의 자재만 찾으면 돼. 그리고 귀종기의 작동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게 수리할 수 있을 거야. 대충은 알고 있어. 재료만 충분히 모으면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이 재료들이면 충분하겠어. 잠시만 기다려줘. 내가 한번 고쳐보지. 다 됐어. 귀종기의 구조는 내 생각보다 더 정교하군. 간단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과, 선인의 장치에 망원 기능까지 있다니. 이건 쇠뇌가 아니라 귀종기라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통성명을 하는 게 예의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선인의 지혜를 더럽히다니. 혼나야 하는 건 너희다. 저런 놈들 때문에 심란해할 필요 없어. 치치와의 계약이나 계속 이행하지. 귀종기로 주변을 수색해봤는데 이 근처엔 흔한 야생동물 외에 별로 주목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게다가 반신수라면 선인의 장치로 찾아내기 쉬울 텐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차라리 불복녀에 돌아가서 야자염소를 못 찾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다시 생각해보지. 미안하지만 야자염소라는 반신수에 대한 단서를 못 찾아서 계약을 완수하지 못했어. 응? 아, 미안하군. 치치와 공정하게 거래하기 위해 너무 섣불리 승낙한 것 같네. 당신은 여기 영생향이 있는가? 300만이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져보니 확실히 곤란한 것 같군. 그렇지. 299만이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따져보니 확실히 300만보다 1만이 적군. 그럼 모든 게 해결됐으니 우리도 옥경대로 돌아가자고. 타르탈리아 씨, 백출 주인장, 지치, 기회가 되면 다음에 떠보지. 이제 일꾼도 고용했고 영생향도 준비됐으니 의뢰 준비도 얼추 다 끝난 것 같군. 어때 여행자, 바위의 신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는 이 여정에서 뭔가 얻은 게 있나? 색다른? 정답은 뭘까? 여행 중에 의문점은 항상 이처럼 복잡하지. 그건 여행자 스스로 곱씹을 수 있도록 해두고 송신을 함께 준비해준 보답으로 내가 한턱 내겠네. 응? 안심해. 이번엔 잊지 않고 돈을 챙겨올 테니. 오늘 저녁에 사람들이 극찬하는 유명한 항구의 술창고로 데려가 주지. 그래, 그럼 부두 근처 새 대포 주점에서 보지. 왔구나. 내가 벌써 시켜놨으니 주문할 필요 없어. 여긴 몬드의 술집들과는 달라. 과일 주스 같은 애송이나 마시는 건 주문도 안 받아. 그래서 널 위해 주량 원자를 주문했어. 사람들의 극찬을 받으려면 술뿐만 아니라 환경도 당연히 좋아야지. 물론 방금 말한 환경과 티바트 유람가에 대해서 평가되는 환경은 다른 거야. 확실히 군옥각에 초청되는 행운이 주어진 자는 드물지. 어서 가봐. 하지만 송신의례를 잊어서는 안 돼. 군옥각에서 돌아오면 적화주에서 만나자고.